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열라 깜찍하게 귀염 뽀짝한 옷을 입었을까요? 바로 후드티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후드티 매니아거든요. 저는 특히 이렇게 후드 집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고 편하고 막 여기저기 막 입기 편하고 이거는 귀가 달려 있어서 제가 옛날에 사놨던 건데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오늘 후드의 역사기 때문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후드티는 또 역시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전설의 노래가 있었죠. 현진영고 진영고 안개비 이거 모르시나요? 노래방 가면 가끔 부르는데. 아무튼 약간 힙합 하시는 분들의 상징이 또 후드티죠. 그럼 이런 후드티 도대체 언제부터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 예, 언제부터 유행을 하게 됐을까? 이 후드티는 머리 정전기. 네, 바로 오늘은 후드티의 역사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후드티 역사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저는 뭐한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미국의 약간 슬럼가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겁나 좋군 후드티. 그런 줄 알았는데, 바로 12세기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후드티가 처음 나타났고요. 후드티는 아주 성스러운 사람들이 입었다라는 거죠. 바로 중세 수사들이 입었다는 겁니다. 중세 뭐 수도사, 수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평생을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그런 남자분입니다. 남자는 수사, 여자는 수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둔을 하고 남들이 내 얼굴을 보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겸손한 이러면서 이렇게 후드를 이렇게 쓰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중세 때는요, 한번 옷을 입으면 그 옷을 뽕을 뺐어요. 그래서 옷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보온 효과도 좋았고 남들이 얼굴을 못 알아보게 좀 이렇게 가리는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은 비가 아주 수시로 자주 오기 때문에 비를 가리는 효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후드는 바람막이, 그러니까 바람을 막거나 비를 막는 우비 용도, 거기에다가 처음 후드를 붙였다라는 거죠.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티셔츠에 누가 후드를 붙일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 이게 중세 때부터 수도사들이 입었던 의상이라는 거. 이옷 스타일 괜찮은데? 내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중세 신부 후드, 이런 스타일도 요즘에 팔더라고요. 코스프레 이런 하는 데서 팔더라고요. 이 복장 근데 제가 성당 다니는데 미사 지낼 때 신부님들이라던가 그 어린 사제들이 이렇게 입은 거본것 같아요. 어린 사제들 후드. 이게 다 수도사들이 입었던 옷이었구나. 그래서 중세 때 처음으로 입게 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 초창기의 후드의 모습은요, 그냥 천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놓고 거기다 그냥 모자를 얼기설기 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판초 같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판초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자분들 군대에서 판초우의 이런 거 입어보지 않으셨나요? 판초우의 뭐 이런 거 남자 군대 판초우의.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긴 천이나 동그란 천 그런 데다 가운데 딱 뚫어놓고 모자를 단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완벽한 우비 복장 아닙니까? 우비 판초우의. 그래서 군대에서도 아직도 남아 있죠. 그리고 이 판초는 또 특히 그 남미에 그 또띠아 막 이런 거 먹는 남미에 그 민족 복장입니다. 판초가 약간 그 남미 쪽은 좀 짧게 입죠. 화려하게 입고 삼바. 그렇게도 입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요렇게 망토 같은 스타일의 모자 달린 빨간 망토 차차 같은 스타일. 그런 망토로도 이렇게 점점점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세부터 시작된 그 후드는 그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입는 식으로, 원래는 그냥 이런 식의 후드티가 아니라 약간 좀 우비 용도 그리고 보온 용도로 입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드는요, 누구한테 인기가 많았냐면, 또한 궁수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궁수인데요, 후드를 지금 입고 있죠. 그리고 옷이 되게 가벼워 보여요. 원래 그 실제로 중세 때부터 뭐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백년 전쟁 그때 당시에 갑옷을 보면 원래 철갑으로 된, 막 미스릴 갑옷도 어쨌든 철로 된 그런 갑옷을 입었었는데, 그런 판타지 우리 무슨 온라인 게임 같은 거, MMORPG 이런 거 보면은요, 실제로 정말 탱커들은 철갑으로 된 무거운 방어력이 높은 그런 갑옷을 입고, 실제로 이제 원딜, 궁수들, 그런 사람들은 로브로 된 옷을 입거나 신속성을 높이고 공격력을 높이는 그런 가벼운 천옷을 입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어쨌든 이렇게 궁수들이 이렇게 많이 후드를 입었다라는 거지. 왜냐면 궁수는 빨리 뿅 쏘고 치고 빠지고 슝 쏘고 치고 빠지고, 또 궁수가 모자를 이렇게 둘러쓰므로써 누군지 보안상 얼굴도 잘안 보이고, 그리고 주변
약간 건물과 옷 색깔을 비슷하게 맞추기도 했대요. 마치 배그에서도 나오는 길리스투 같은. 귀여워, 강아지 같아. 길리스투 갖고 싶다. 이거 딱 입고서 잔디밭에서 누워 자면은 아무도 난줄 모르겠지? 길리스투. 예,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이 숲에서 이렇게 이거 쓰고. 와, 갖고 싶, 탐난다. 근데 이런 느낌으로 약간 주변에 보호색, 카키색 후드를 쓰고, 그리고 이제 궁수가 샥 이렇게 매복해가지고, 빵! 쏘고, 쏘고 튀고, 쏘고 튀고, 쏘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수들이 주로 후드를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후드의 또 의미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후드라는 게 지금은 약간 젊음의 상징, 힙합, 유, 막 이런 느낌이지만, 옛날에 과거의 후드티는요, 좀 죽음, 어둠,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 좋은 의미도 있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이야기, 뭐, 의미를 얘기를 한다면, 아까 그 중세 수도사들의 그런 후드는 운둔, 좀 이렇게 숨겨져 있고 얼굴을 가리는, 그러니까 운둔형 외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둔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어두운 그런 후드의 느낌이었다면 좀 경건한. 그리고 또 이제 17세기에는 여자들이 밤에 몰래 남자 만나러 갈때 그때 후드를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것은 마치 본인의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뭔가 좀 금기된 그런 행동을 할 때, 이슬람의 히잡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장옷을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얼굴을 가린. 그리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하고, 약간 어둠의 분위기. 사신들이 이렇게, 아, 이 사신 칼, 죽음의 신, 사신의 칼과 이 후드. 약간 좀또 어둠의 분위기, 귀신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하죠. 사신의 의미, 그리고 사형 집행인들도 후드로 입었습니다. 이거 그 얼굴 그리기 싫어서 이러고 쓴거 아닐까? 어쨌든, 예, 어쨌든 이렇게 사신도 후드고 사신의 얼굴이 해골이니까. 그리고 사형 집행인은 아무래도 사형 집행인 자기 얼굴을 오픈하면 해코지 당할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형 집행인도 이런 후드를 쓰고 죽음, 사형 집행, 뭐 이런 식의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후드에 있고요. 하지만 되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후드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로빈 후드죠. 어머나, 로빈 후드가 그 후드가 이 후드인지 몰랐네. 난 로빈 후드가 약간 후드가 성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로빈 훗이 로빈 훗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후후훗. 근데 이게 로빈 후드, 후드의 후드, 이 후드래요. 그래서 원래 이 후드라는 건 덮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서 윙그팬 있잖아요. 냄새 빨아들이는 그것도 후드라고 합니다. 덮개. 이것도 그 후드예요. 그래서 로빈 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홍길동급 의적으로 알려진 영국 민담에서 정말 60여 명의 호걸들과 함께 부자들, 나쁜 놈들을 막 약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그런 영웅 호걸,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로빈 후드입니다. 우리나라의 홍길동. 그렇기 때문에 로빈 후드는 가장 긍정적인 후드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겠죠. 로빈 후드 전설은 되게 다양하고 영화로도 나왔었죠. 저는 그래서 이 로빈 후드가 궁수고, 그래가지고 사과 얹어가지고 빵 쏘는, 이렇게, 걔가 로빈 후드인 줄 알았는데 걔는 윌리엄 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자, 그러고서 이제 후드가 지금의 이렇게 면옷으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후드티를 옷으로 그냥 편하게 일반복으로 입기 시작한 건 과연 언제부터일까? 그것을 또 알아봤는데요. 그거는 후드티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건 바로 193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1929년에 세계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했고 그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추운데 이거 보온용으로 후드티를 입었던 거죠. 후드티 이렇게 입으면 되게 겁나 따뜻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해봤죠? 지퍼 이렇게 올려가지고. 진짜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끈도 달리잖아요. 끈도 이렇게 달고. 여성분들은 얼굴이 짝이지는 귀여움을 어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머니도 달면서 손도 넣을 수 있어서 따뜻합니다. 추워 이랬어요. 따뜻하게 입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방한용으로 노동자들이 후드티를 즐겨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유행은 언제부터 확 유행을 하게 됐냐면, 이게 후드티는 사실 스포츠용품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스포츠의 상징으로 후드가 유행하게 된건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빠바밤. 이거, 아, 이거 써야지. 빠바밤. 꼭 챔피언이 될 거야. 챔피언이 될 거야. 누구죠? 이 영화? 바로 로키죠. 아, 나도 어렸을 때 봤는데, 로키야 맞을 때 되게 불쌍하고, 와, 실버스타 스텔론. 와, 이거 완전 옛날 영화.
걔랑 같이 뛰었었구나. 따뜻한 남자였어. 근데 저 아주 어렸을 때 봐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여기서 로키가 후드를 쓰고 막 이렇게 훈련했던 거 막 그거 뭐지? 미친 듯이 줄넘기, 줄넘기 미친 듯이 막 하고, 저도 막 기억나거든요. 이 로키가 후드를 입고 이 영화가 엄청 작살나게 진짜 대박 성공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후드티가 완전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 용품 막 이런 데서 이제 막 로키가 입었던 이런 후드티 이런 거를 막 브랜드화 하기 시작하죠. 막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막 후드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후드티를 딱 이렇게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면으로, 면옷으로 처음 만든 데는 바로 니코보코라고 해요. 여러분 니코보코 들어보셨나요? 니코보코 막 우리 막 초딩 때 개그 했었는데 그 진짜 있었던 메이커였어. 니코보코는 원래 약간 뜨개질 회사, 니트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니코보코가 원래 실제 발음은 니코보코 발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1930년대부터 있었던 브랜드인데요. 지금의 챔피언 브랜드라고 합니다. 아, 로키가 입어가지고 챔피언으로 지은 건가?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니코보코가 지금의 챔피언으로 이어진 건데 이 니코보코에서 이렇게 후드티 원형을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오, 니코보코. 와 신기해. 니코보코가 메이커가 있는지 몰랐어 진짜. 어쨌든 그렇고 이러고 나서 스포츠 용품 이런 데서 너도나도 이렇게 후드티를 만들어대면서 후드티는 이제 막 젊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편하게 입는 옷으로 엄청나게 일반화하고 유행이 됐고요. 아무래도 젊음의 거리에서 약간 스트릿 패션으로, 그리고 스트레이트 길 스트립 아니고, 예, 제가 좀 음란마귀가, 예, 어쨌든 스트리트 패션으로 유행을 하게 되고 약간 힙합 느낌으로 계속 흑인들, 그리고 약간 스케이트보더들,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 막 비보이들 이런 식으로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젊음의 상징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뭐 아베크롬비 후드티도 유명하고 나이키 챔피언, 챔피언은 아직도 후드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후드티 매니아인 이런 CEO도 있습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죠. 마크 저커버그. 이분도 맨날 후드티만 입는 후드티 매니아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맨날 폴라. 이분은 맨날 후드티. 뭐 이런 식으로 젊음의 상징. 그리고 대학생들 꽈티. 꽈티도 꼭 후드티로 만들죠. 꽈티는 역시 후드티. 여기다가 로고 같은 거 적기도 하고, 그런 식의 꽈잠바 이런 것도 후드티, 후드집업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얻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요, 이 후드티가 이거 쓰고 얼굴을 이렇게 딱 가려버리고, 그리고 요즘 후드티는 이 모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스냅백 모자를, 야구 모자를 쓰고 그 위에 후드티 쓰는 게 또 간지잖아요. 아, 간지 일본어인데. 아, 멋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거의. 그래서 약간 범죄자들이 은닉용으로, CCTV 가리는 용으로 그렇게 또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오클라마 동네 이름이 뭐야? 오클라호마주에 돈 베링턴 주 상원의원이 법안을 올렸다고 해요. 이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모자 등을 착용, 모자가 들어, 이렇게 달려있는 옷을 착용할 경우 벌금 $500를 내야 된다고 법안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후드티를 입으면, 공공장소 후드티를 입으면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근데 정말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CCTV에 이렇게 가려지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범죄자들이 항상 이렇게 막 모자이크 사진이나 수갑 가린 그런 사진들 보면 꼭 후드티를 입고 있어서 약간 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뭐 후드티를 입는다고 범죄자는 아니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후드티에 관한 역사. 제가 또 후드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후드티의 역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복장들, 하나님 그러면 이러한 옷은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요? 뭐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후드티 좋아하시나요? 저는 후드티 많이 좋아하는데. 자, 오늘은 후드티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꾹꾹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유래와 역사로 알쓸신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